금리를 현재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경제 성장률로 제시한 2.2%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이 경제 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분야는 물론 소비도 부진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력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올 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전망을 수치로 수정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이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대외 리스크가 물론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한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8% 오른 1967.79에 거래됐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83% 상승한 610.5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20전 떨어진 121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투자도 늘었습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산업생산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산업생산이 증가한 것은 석 달 만입니다. 특히 부진하던 광고금 생산이 2.6% 늘면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차 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6.3% 늘어난 가운데 화학제품 생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통계청을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8%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가 늘어난 데 힘입어 2.1%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출하량은 4.1% 줄었고 재고는 10.9%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2%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도 1.6%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산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설비 투자도 증가하였으나 경기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통계청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에 대해 생산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불매운동은 대체 소비가 나타나 소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가진 태국 방콕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 의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며 경제 외적인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부당하게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아세안 국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일 관광장관들이 또 만났다고요? 네, 어제에 이어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가 이어졌는데요.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광교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한일 간 여러 가지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30여 분을 넘겨 진행됐는데요.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장에는 한 시민단체의 일본 경제보복 규탄 시위가 벌어져 행사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단체는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외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와 LG와의 배터리 전쟁에 전면전이 들어갔습니다. 한때 일본발 악재로 두 회사의 협력 가능성도 점쳐졌었지만 이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LG를 상대로 맞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LG화학과 미국 내 자회사를 제소했는데 특이한 점은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셀을 공급받아서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ITC와 연방법원에 같이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LG화학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못 가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쟁은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서 붙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나서 주선한 만남도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ICT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한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연제를 실시하고 하반기 채용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세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상반기에 8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적자보다 100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가 10분기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이렇게 다운됐으니 전쟁차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차가 본격적인 비상경영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원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채용 연기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도 추진합니다. 사내 복지를 줄이기 위한 노사협의도 진행됩니다. 각종 금융, 의료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안식연제를 시행하고 휴가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회사는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회사 생존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구 노력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겪었던 쌍용차의 노사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산노의사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당초 오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경산노의사나 국민연금개혁특위,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단일한 채택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무산됐다고요? 네,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조금 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엔 하나의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총 3개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개혁안의 내용, 그럼 각각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첫 번째 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겁니다. 약 10년 뒤인 2028년까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12%까지 인상하고 평생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을 당초 40%에서 45%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2028년까지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은 40%까지만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4.5%고 매년 0.5%포인트씩 대체율이 낮아지면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 대체율은 10년 뒤까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당장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 경선호위 위원 11명이 해촉되고 문성현 위원장은 이 유임하게 됐다고요? 네, 지난달 26일 경선호위는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촉직 위원들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는데요. 경선호위는 청와대가 11명 위원의 해촉을 수용하고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호위는 현재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 D램 가격의 계약 가격은 오늘 기준 평균 $2.94로 한 달 전과 같았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는 D램 장기 계약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 교섭을 열고 기본급 4.4%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폐지 대신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인명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9.79%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4개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0.83%포인트 올랐습니다. 금투협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과 미중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등에 힘입어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 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람이 많았던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농협 강서 공판장을 찾아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회장은 공판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5천만 국민들이 마음껏 우리 농산물들을 애용해서 한 풍부하고 또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불화수소 첫 수출 허가. 일본이 수출 규제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자 현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일본이 왜 허가를 내줬죠? 네, 일본은 두 달 가까이 안보를 이유로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체처를 찾아왔는데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등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불화수소는 이미 테스트를 끝내고 발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일본 업체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달 일본 불화수소 수출, 한국 수출 양은 한 달 전보다 80% 줄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일본의 모리타와 스텔라의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의 WTO 일본 이 제소가 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측에서 수출을 이 허가를 서둘러 대줬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수출 규제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불화수소 허가와 상관없이 WTO 제소를 준비 중인데요. 제소 준비는 이미 마쳤고 제소하기 적절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내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본은 요청 날부터 10일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60일간의 양자협의 시간을 가집니다. WTO 제소 결론은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소하게 되면 일본의 규제 명분인 안보 문제가 무력화됩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불확실성이 되려 더 확대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줬지만 우리 경제에 보복을 하겠다는 태도는 계속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수출 허가와 규제를 번갈아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 측에서 내민 유화 제스처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사히 신문은 어제 우리나라가 무역 관리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자세만 보여주면 일본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일본 산업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화 해결의 실마리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 1.5% 기준금리 동결.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사실상 예상된 결론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올해 안에 이르면 오는 10월에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 손서우 기자와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네. 한은의 금리 동결 예상된 결론이었다. 지금 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될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예. 우선은 바로 직전인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1.5%로 인하했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는 카드입니다. 또 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든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의 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부작용 역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공식 통계에서 확인이 됐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서 성장률, 수출 상황, 소비까지 3분기에 집계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게 한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내부 여건만 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나라 밖 상황이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또 최근에 수출 규제, 대외 여건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런 것들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이런 해외 이슈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을 살펴보면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지 아니면 또 양국 간 관세 부과가 일어나면서 장기전으로 갈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9월입니다. 예. 아울러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도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섣불리 인하 카드를 또 꺼내들기보다는 이번에는 아껴두고 정책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인하 타이밍이 언제냐 이 부분에 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짚어봤던 대내외 변수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할 시간 이런 것들을 변수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르면 오는 10월이 한국은행이 다시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경제 상황이 현재로선 뚜렷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세계 동반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연내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역시 또 지배적입니다. 만약 현 금리 수준에서 한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된다면 금리는 1.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경영식에 멈추나.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 삼성전자 재판을 지금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구입 금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앞선 2심보다 뇌물 인정 금액이 50억 원 늘어난 겁니다.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남은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렇다면 이 삼성 측의 대응 전략, 현재 좀 어떻게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86억 원으로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물론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은 다시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형에서는 실형을 안 받도록 해야겠죠. 현재 뭐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이 어쩌다든지. 그렇군요. 어찌됐건 이번 판결로 인해서 향후 이제 재판 과정도 앞두고 있고 이 부회장의 행보에 어찌됐건 적지 않은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부회장은 이달 들어 온양, 천안사업장, 평택 반도체 공장 등 네 곳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6일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 현장 점검과 함께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활발한 행보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 경영 불확실성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현재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파악이 좀 된 게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 기술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에 대한 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리더십 공백 가능성이 커지면서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계획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A라든지 네. 큰 그 투자,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장기적인 그림 이런 게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총수가 어떤 그 거치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축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귀중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 5천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죠.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대 재정 쪽으로 이 방향키를 지금 잡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입 전망이 어두운 데다 국가 채무도 최대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께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대내외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역시 좀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네. 뭐 한마디로 좀 암울하다고 할 정도죠.
우선 국내 경우는 뭐 투자가 지금 막 그 10% 이상 예. 떨어지고요. 소비가 완전 제자리하고 있고 수출이 뭐 격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예.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덜 느끼고 있는 거는 바깥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 진검승부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것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 경기 침체가 뭐냐 하면 결국 대량 실업 가져오고 예. 대량 실업 막는다고 재정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경우는 거기다 해가지고 또 일본이 경제 보복까지 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의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산업생산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뭐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달 같은 경우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은 네. 그런 지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서 네. 교수님 예. 역시 경제 여건을 좋지 않게 보고 계시죠? 예,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그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8월 중에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정도 감소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그런 그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30%, 21%씩 이렇게 급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이렇게 교역 현황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교역 현황국인 그럼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각각 8.7%, 20% 가까이 그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민간 소비 위축하고 민간 투자 위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92.5로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그래요. 상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태고요. 그다음 민간 투자 증가율도 올해 상반기가 -6.7% 기록했는데 지난 그 2018년도 2분기 이래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세를 기록하는 등 하여튼 대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서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예산, 경제 활력에 좀 무게를 뒀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제 513조 5천억 원, 상당히 이제 역대급으로 9.3%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요. 이는 2017년에 한 400조 원이 이제 초과된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500조가 넘어선 사실은 그 역대급 그 슈퍼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정부의 재정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예산 중에서 이제 R&D 예산 같은 경우 올해보다 17%,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원 등 이제 어떤 그 산업, 그다음 예. 중소기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27%,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관련된 것도 한 21%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 부진, 그다음에 수출 그 침체.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이제 그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정부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0개 어떤 그 투자처를 제시를 했는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수출 장비 수출 관련돼서 소재 부품 장비의 이제 국산화,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 5G, 반도체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이제 집중 투자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어떤 그 경제 활성에 주력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을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이 확장 재정 기조, 경제 활력 회복이란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금 많이들 읽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어제 예산 편성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재정 중독에 걸린 거죠. 재정 중독. 그러니까, 예, 예. 그 답정 예산입니다. 지금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예산 확대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 침체 지금 구름이 굉장히 잔뜩 껴 있고 예.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 카드를 너무 빨리 쓴다. 재정 확대 카드. 재정 확대 카드 쓸 날이 곧 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작년에 10% 가까이, 금년도 또 10% 가까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 한 2%도 채 안 됩니다. 5배 이상 지금 확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속도가 빠르고 결국은 우리 모든 게 재정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래 가잖아요. 끝에는 어디에 빠지냐라면 꼭 그리스 꼴라요. 그러니까 예.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저성장의 고실업에 덫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이 그 나라도 선진국 반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정부가 결국 이제 적극 재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 재정이 약발이 들 수 있도록 다른 거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뭐 사실은 약을 줬을 때 몸이 체력이 좋으면 약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 시장 개혁 이런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적극 재정과 마주 쳐야지 이게 재정이 뭐 적극 의지지. 그게 없이 돈만 퍼붓는다란다 하면 그건 재정 중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이 없이 재정만 퍼부어서는 네. 결코 반등의 기미를 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서 교수님, 예. 뭐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슈퍼 예산을 넘어서 지금 초슈퍼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자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당군일의 최대 예산 이 표현에 좀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9%대 이제 예산이 이제 늘어난 것은 사실은 역대급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예산 그 편성에 대한 그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편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500조 원 이상의 어떤 예산이 편성됐지만,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이제 대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더라도 예. 그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그다음에 이제 R&D 예산, 그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 예산 이런 쪽에 이제 집중돼서 두 자릿수 증가수가 나타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재정 수지 악화죠. 그러니까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이제 세입 세출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재정 수지가 올해도 이제 적자고 내년에 적자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재정 수지 적자 폭이 내년 -3.6%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예. 올해 -1.9% 기록한 것보다 -1.7%포인트가 확대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재정 투자는 좀 약간 최소화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설비 투자, 기반 시설 투자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다음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투자 인센티브의 선별성이 좀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정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지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재정 지출 속도 그 폭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뭐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제가 여쭙는 건데 어떤 선을 넘으면 과하다 뭐 이런 기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그 기준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경기 악화가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뭐 선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지금 그 좀 무모하다 할까요? 한도나 이런 그런 예예 그건 없고요. 얘기시죠?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재정의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 어떻게 본다라면 그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 비슷한 거예요. 예. 그걸 지키는 게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 살림 하듯이 나라 살림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지출한다는 원칙. 그리고 그 돈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쓴다는 원칙. 예. 그다음 결국은 이 재정이 이제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사업 자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재정의 원칙이 이제 확립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는다면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 이거예요. 야, 지금 돈이 지금 세수가 이렇게 자꾸 예. 작아지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걱정. 그다음 두 번째, 야 그거 막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 일자리 사업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뭐 이 적극 재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의 준칙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재정이 적극 재정해가지고 효과도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예. 사실은 이 세금 국민의 돈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칫하게 되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들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모의 문제보다는 예.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이드라인이나 뭐 제동장치가 없다는 얘기. 결국엔 국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뭐 감액이 그렇습니다. 되거나 뭐 그런 현재로서의 장치 말고 사실은 뭐 예산이 이제 세금에서 나오는 예. 거고 결국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어떤 대표들이 예.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뭐 사실 아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예, 예. 어떤 그런 정부
정부가 될 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지를 네. 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지출 네. 급증세와 관련한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규모, 서 교수님, 예산을 얼마나 쓰냐 하는 부분 또한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초점은 앞서 지금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와 부품, 장비 이런 쪽에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그 자립화를 위해서 R&D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중소기업 지원 쪽에 48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데요. 사실 그 두 개 부분에 한해서만 48조 원 쓴다는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R&D 예산인데, R&D 예산 중에서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성장률이 증가율이 한 자릿수 정도였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이제 그 10년간 예산 그 R&D 예산이 요번에 이제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보더라도 그 상용화 부분 대비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초 연구 쪽에 사실 투자가 좀 소홀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예산이 4천억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2조 3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기초 연구 쪽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재 부품 자립하는데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진작부터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런 두 자릿수 편성이 됐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또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좀 살펴봤더니 이 산업, 중소기업, 또 에너지 분야의 지출도 두 자릿수 넘게 늘었다고요? 사실 일본 쇼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산업 관련 예산이 증가폭이 어떤 부분보다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물길이 방향이 좀 잘 잡혔다고 봐요. 이건 제대로 가는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어 연구개발 하잖아요. 정부가 막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연구개발 성과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좋지만 연구개발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걸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까 소재 부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또 효과를 나타낼라는다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안전법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실은 가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왜? 규제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52시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버리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 일본과 경쟁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다 풀어놨는데 우리는 다 막고 있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화학물질에 관련된 규제가 훨씬 일본보다 더 세거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규제도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돈을 그만큼 투자했을 때는 똑같이 일본과 우리랑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붙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분들, 사실은 연구개발하는 분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딱 52시간만 한다 그랬을 때 진짜 꼼짝 말아 연구개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예산 따로 정책 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정부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후속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김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예산과 더불어 다른 부분의 규제 완화가 됩니다. 수반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서 교수님께는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예산에 신경을 쓴 곳 역시 소득주도 성장, 이 소주성과 관련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 이 노동 분야에서 올해 예산이 올해보다 이 예산이 20조 원 이상 늘었다면서요? R&D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복지 예산이 좀 줄 줄 알았는데 2020년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군요. 2018년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구직 구별이라든가 국민 건강 그 보장성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이제 강화 이런 거가 사실은 주요 예산 어떤 늘어난 요인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그 고령화가 심화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상으로 이제 고령화가 심화됐을 경우에 이런 복지 예산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그 소요 재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조달 계획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께는 네. 우리가 매년 이 예산 전망할 때마다 이제 짚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 예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예산을 일자리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이 한 22%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22% 늘었거든요. 공식 예산만. 그럼 내년도 또 그만큼 늘는데 액수를 보게 되면 이번에 대략 한 26조 원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22조 원이 좀 넘었는데요. 예. 그럼 26조 원이랑 아까 했던 산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소기업 그 예산이 2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예산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일자리 예산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드는데 과연 이게 맞냐 그런다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OECD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부분을 했는데 90%는 다 헛수고였다. 좋지 않은 일자리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독일이랑 프랑스는 아예 딱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게 우리 핵심이다.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일자리 요번에 예산이 26조 원이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차라리 산업 쪽에도 밀어줘라. 예.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가 사실상 사업주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몇 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각 지자체가 다 하죠. 각 부처가 다 하는데 예.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누가 시행하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재정의 그 일종의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재정의 책무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의 성과 자체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갔던 나라들 경우는 아예 지금 폐기 처분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빨리 줄여야 된다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 그 예산 좀 항목별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서 교수님, 문제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재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원, 이 곳간 전망, 세입 전망은 좀 어둡더라고요, 갈수록. 예, 뭐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그쪽은 이제 고무적이었는데 그 세입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국세 세입 그 예산이 292조 원으로 내년도는 한 2조 8천억 정도 예. 감소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왜 이제 줄느냐 하게 되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공식적인 그 데이터에 의하면 18.7% 정도 줄 거라고 하는데 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계 이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세수가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더욱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소재 부품 자립화를 위해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그다음에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세수 확보에는 좀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적자 국채 발행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60조 정도 발행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재정사업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을 한다든가 예, 예. 그 각 분야에 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그다음에 세금 감면 그다음에 연말 소득공제 축소 이런 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누수되는 돈 역시 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결국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나라에서는 국채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60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재정 이 계획에 잡혀 있는 게요. 예. 지금 이제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이 국채를 통한 적자 부분이 대략 한 32조 원을 한도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60조로 잡았으니까 두 배로 이제 늘리는데 네네. 사실은 이 두 배라 그런다면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빚을 내가지고 좋은 데 투자한다면 빚을 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해요. 예, 예. 우리도 정부가 예를 들어 빚을 내서 좋은 데 투자해서 앞으로 잘 살게 된다라면 저는 뭐 그 적자 재정은 충분히 감내하다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요. 지금 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적자 재정을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막상 내용을 보니까 경기 부양에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 재정 했을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 한다면 우리 적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할 테니까 적자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키우겠다는 전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럼 지금과 앞으로 예를 들어 1년 후에 경제는 어떻게 될까? 예. 지금보다 1년 후에 훨씬 나쁘다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오래가고, 그다음 일본과 우리의 싸움도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대외 여건이 아주 안 좋다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국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소득주도 성장이 했었죠.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봐가지고 적자재정 부분을 너무 지금 쉽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최후의 카드로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는 거지. 예, 예, 예. 그거 아니라 한다면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금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국채를 빚을 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각오가 안 보인다는 거죠. 국채를 찍는 데 있어서 나름의 좀 확실한 근거와 좀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하신 것 같다는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 교수님, 네. 결국에는 국가 채무 뭐 천조 원 시대가 좀 도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800조 원을 넘어가지고 2023년 되면은 10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로 보게 되면 아직 예. 39.8% 40%가 안 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대비 이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 OECD 평균 110.9%에 미달한다. 이렇게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절대 수치가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 이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도달을 했었는데 2020년이 되면 이제 800조 원으로 두 배가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크게 웃돈다는 거는 그 정부의 어떤 국가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거를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 전망은 어둡지만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재원 마련,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정부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부가 이제 살림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가 어떻고 내년도가 네. 어떻게 이제 보는 건데 우선 제일 첫 번째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오케이 재정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대가 반드시 경기 부양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노동 시장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 예상을 하고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 예.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게 되면요. 만일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 경기 침체가 휩쓸 때 우리가 대량 실업 발생하면 네. 그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쓸 카드를 지금 다 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지금 이 부분은 속도 조절해라. 너무 서두른다 지금. 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가 이것만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5년 뒤에 뭐 천조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말처럼 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빚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그 빚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 거는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그 걱정과 관련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